배우 김선호 슬래시 사진 등호 KBS 라디오 쿨 FM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 보이는 라디오 방송 화면 캡처 배우 김선호가 자신의 목소리를 좋아해 주실 줄 몰랐다고 밝혔다. 14일 오후 방송된 KBS 라디오 쿨 FM 서울 경기 89.1MHz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에서는 코너 특별 초대석으로 꾸며져 배우 김선호가 게스트로 출연했다. 이날 방송에서 김선호는 사실 목소리 좋다는 얘기를 듣긴 들었다. 이번에 100일의 낭군님 드라마가 사극이다 보니까 목소리가 좋다는 말이 감동이고 기쁘다라고 말했다. 이어 공연하면서도 목소리가 좋다고 느낀 들었는데 이렇게 좋아해 주실 줄 몰랐다. 이번에 더 확실하게 느낀 건데 원래는 그냥 조금 좋다고 생각했는데 좋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선호는 지난달 30일 종영한 케이블 채널 TVN 드라마 100일의 낭군님에서 정재윤 역으로 출연, 많은 사랑을 받았다.